구독은 언제 하시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진짜 몇 년 만이죠? 제가 드디어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사 없이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카론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들어가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단 제가 카론 대표님과 친합니다.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원래. 그렇게 있다가 9월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카론 어떻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상의도 많이 해보고 얘기해보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서 카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론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재홍이 형이라든지 영훈이라든지 종우 형이라든지 지환이라든지 학살이도 있고 나랑이도 있고 동숙님도 내가 되게 좋아하고 라루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예지 누나가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성격도 좋고 되게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대표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론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 네, 카론에 크리에이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만한 거, 그래서 핑맨 너 플랫폼은 어디로 적겠냐, 다들 제가 어디로 이적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플랫폼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고마웠던 게, 어쨌든 한 플랫폼을 결정해서 방송을 쭉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들 반응이, 형은 딱히 걱정 안 해, 형 뭐 알아서 잘하겠지, 우린 어디든 잘 따라갈게, 이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방송하는 입장에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도 들고,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덜어줬다, 굉장히 고맙다. 왜 자꾸 그 팝콘 판다 펀어브 그만 얘기해 줄래? 아프리카 아니면 지지직이야. 왜 자꾸 날 딴 데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멀리 보내려고 해 자꾸. 가까운 데로 가자. 보기는 두 개밖에 없잖아. 왜 자꾸 보기를 늘려오는 거야? 거기 가서도 잘할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깔끔하게 이유까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이번에 아프리카 마크 서버를 하면서 BG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졌고 아프리카도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번 계기로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오피셜한 게, 저희 단체 크루 방송이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도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개인인 제가 선택을 해야 됐을 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을 충분히 해봤는데,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바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트위치 있으면서 아프리카 분들하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내가 취직에 간다고 했을 때도 아프리카 분들하고 방송을 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일당 잘하죠. 트위치에 있었던 스트리머들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게임 풀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어요. 어느 플랫폼에 가든지 계약을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송출을 하냐? 아닙니다. 단독 송출을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디와 계약을 했냐면요,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취직에서 방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디 한 곳에 안 묶여서 딱히 계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계약을 한 이유는, 늪지대라는 제가 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두가 다 계약을 할 순 없잖아요. 제 계약금을 크루원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또 열심히 벌면 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돈을 쫓아간다기보다는 제 울타리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래야지 같이 더 재밌는 방송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재밌는 것들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재밌고 시청자분들도 재밌는 걸 많이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방송 외적으로도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아직 공개 안 된 게 두 개 있어요. 이번 연도에 하나가 공개될 거고 내후년에 또 공개가 될 거니까, 앞으로도 방송도 더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든 따라갈게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